가을철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폭증하는 식욕이었고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몸에 또 있습니다. 바로 내 장 속에서 환경 교란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어? 장 속에서 환경 교란? 아니 나는 생태계 교란이. 그렇죠. 장내 환경 교란. 벨트가 보통 황소개 구리 얘기할 때 이런 거 많이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연 생태계 생태계 하잖아요. 네. 우리 장 속에도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장 속에는 건강에 이로운 이 유익균과 새로운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이 대표적인 유해균인 이 뚱보균이고요. 네, 오른쪽 사진이 대표적인 유익균인 이 날씬균입니다. 아니 자기들도 어떻게 저렇게 뚱뚱하게 생겼고 날씬하게 생겼고 저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생긴 대로 자기 성격대로 생겼어 정말. 생긴 대로 논다더니. 생긴 대로 논다 아주 정확하고 날씬하죠. 유해균이 성격은 두근두근해 보여. 성격은 좋아 보여. 그러니까 막 다 먹지. 다 받아들여. 우리가 또 뚱보균의 그 악명은 알짜왕에서 익히 배워서 알잖아요. 아시죠? 우리 저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똑같이 먹어도 뚱보균이 많으면 살이 찌고 또 날씬균이 많으면 살이 덜 찐다는 얘기가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뚱보균은요 놀랍게도 과거 이 뚱뚱했던 시절을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이 다이어트 실패 원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런 장내 균총의 비만 기억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요요를 경험한 쥐의 장내 미생물 균총을 정상 체중의 쥐에게 한번 이식하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균총을 이식받은 쥐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 비만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런 뚱보균은 저기 계신 저런 살까지 양반한테 가면 좀. 아니, 뚱뚱한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어. 우린 다 있잖아.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신 교수님은 이제 유익균의 기억밖에 없어. 뚱뚱했던 적 이수영 씨 있어요? 네? 지금이 뚱뚱해요. 그럼 지금 기억으로 없으시구나. 근데 선생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 장내 환경 교란이라는 게 비만 기억을 가진 뚱보균이 많아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이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뚱보균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게 되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살이 쪘던 그 과거로 몸이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